안녕하세요. 빌딩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진짜 정보를 전해드려 최고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빌딩의 여왕입니다. 작년만 해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 강남과 성수동 등 인기 지역에선 매물을 찾기 힘들고 가격도 크게 올랐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매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자금력이 부족해 이른바 영끌했던 투자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부터는 서울 인기 지역에서도 매물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자금력을 갖춘 자산가 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매물을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죠. 현재 금리로 보면 자기 자본을 최소 50% 이상 확보해 대출을 줄여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 2, 3년간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이어서 매매가의 80에서 90%까지 대출받아도 임대료로 이자를 내고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매가의 80에서 90%까지 대출을 기대하기 힘들고 금리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 자본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고금리 시대가 길어져도 알짜 매물을 지킬 수 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압도적인 매도자 우위 시장이어서 돈이 있어도 원하는 지역과 건물을 사기 힘들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영끌족이 매수한 꼬마 빌딩들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산가 입장에선 가격이 하락한 매물을 눈여겨봐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 2, 3년간 꼬마 빌딩 시장에선 매입 후 1년 이내에 재매각하는 초단기 투자가 성행했습니다. 올 초 변동금리로 대출받아 건물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연말이 되면 이자 부담을 느껴 가격을 낮춰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공사비 급등으로 건물 매입 후 신축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고 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사놓으면 무조건 가격이 오르던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입지 측면에서 강점이 없는 매물은 가격을 지탱하기 힘들어요. 과거보다 가격이 내린 물건이라도 역세권이나 메인상권, 대로변에 있는 매물을 골라야 하며 임대 수요도 꼼꼼히 따져야 해요. 고금리 시대에는 임차인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임대차 시장도 불안해져 무엇보다 월세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우량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건물 계약 직후나 신축 리모델링 설계 단계부터 사전임대 마케팅을 통해 최적의 임차인을 찾는 게 좋습니다. 저에게 매물 자료 요청을 하시면 고객님의 니즈에 딱 맞는 맞춤 매물 자료를 보내드리고 상세한 안내까지 해드리는데 이 모든 것이 100% 무료입니다. 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빌딩 매물 상담 요청하기를 누르시고 더 많은 매물을 보고 싶으시다면 카페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빌딩의 여왕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